요즘 청정비선 강마다 올갱이가 지천, 잡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재밌어요. 풍경마차 타고 느릿느릿 즐기는 고향 마을에 정취하며 밤낮 없이 즐겁죠. 눈으로만 담아가지고 먹을거리 풍성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행복합니다. 분열마을 올빙이 축제 속으로 함께 갈까요? 충북 비상군 칠성면 분열마을.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맑고 깨끗한 달성천이 여름볕을 머금고 높게 차오를 무렵이면 마을에서는 장장 3일에 걸쳐 한바탕 축제를 여는데요. 덕분에 한적했던 산골이 부쩍부쩍 소란스럽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이 찾아왔네요. 중재요? 올갱이 잡으러 왔어요. 이천에서 올갱이 축제 왔습니다. 애들 방학이었어요. 이름하여 분열마을 올갱이 축제. 시작할 때만 해도 이웃주민 몇 명을 초대해 마을을 알리고자 펼친 작은 잔치에 불과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명실상부 전국적 축제로 자리 잡았죠. 저희 올갱이 축제는 지금 10회째를 맞이했고요. 아마 청정적이고 저희가 환경위원회에서 올갱이를 우리가 서식하면서 지금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열마을 달천계곡에는 올갱이가 어찌나 많은지 축제 기간 내내 수많은 체험객이 죽고 죽고 또 죽어도 마르지 않을 정도라는데요. 엄마 내가 큰 거 잡았다. 아이고 꼬마 친구들 신났고요. 어른들도 난리 났네요.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죠? 돌과 자갈에 붙은 이끼나 프랑크들 풍겨에서 올갱이가 아주 맛있고 또 튼실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었다! 특별한 게 또 있죠? 뭘 찾았다는 거예요? 아, 황금 올갱이요. 황금 올갱이를 주시는 분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정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은 행운을 잡은 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덕분에 축제가 더욱 즐겁네요. 감사합니다. 오래 감자 비싼 거 아시죠? 네. 황금 올갱이 너무 잡아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감자도 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 더운 여름 한 방에 날아갑니다.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도 빠질 수 없죠. 그런데 분열마을에는 조금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여기는 떠먹는 올갱이 감자 피자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거 참 특이하네요. 감자 채를 썬 게 도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뭐 소세지라든지 다른 토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피자를 올리시고 그 위에 올갱이를 올리셔가지고 구워주시면 맛있는 떠먹는 올갱이 피자가 됩니다. 피자와 올갱이의 조합이라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자를 떠서 오물오물. 지켜보는 어르신들도 식욕 동하는데요. 그 기존 먹던 맛보다는 여기서 생생한 걸 느꼈고요. 예산 돈율 올갱이 축제에 와야지만이 올갱이 피자를 맛볼 수 있으니까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갱이 꼬 하나 주세요. 그렇다고 메인 요리가 빠질 수 없죠. 올갱이 하면 역시 올갱이 꼬 아니겠어요. 이거 안 먹고 가면 섭섭한데요. 아 시원하다. 된장불어 시원하게 끓인 올갱이 국, 밥 한 사발 말아 호로록 호로록.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완전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47년 만에 손자들 들고 고향에 올갱이 축제에 들어서 왔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오랜만에 찾은 고향, 마차 타고 동네 한바퀴 제대로 즐겨봐야죠. 우리 풍경마차는 우리 마을 전체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나비 체험장 그리고 저 벽화 마을 이제 동네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체험인데요. 참 재밌는 체험이에요. 마을에 찾아오는 낯선 이방인 누구라도 마치 오랜 지인인 양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인심 좋은 분열마을. 곳곳에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낮은 담벼락 위에 그려놓은 우스꽝스러운 벽화하며 부지런한 주민들이 정성들여 가꿔놓은 텃밭, 여름볕을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벽, 그리고 분열마을에만 있는 특별한 공간까지 관광객들 눈길을 사로잡는 게 아주 많은데요.
이곳은 하우스 안 가득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나비가 체험객들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아이고야, 참으로 예쁘기도 합니다. 아주 막 꽃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면서 꿀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갇혀 있으니까 그래 꽃이 없잖아요. 대신 요거 주면은 애들이 와서 이제 꿀을 먹어요. 이곳 나비 체험장이 좋은 점은 그저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나비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것. 손가락이 꿀을 발라 가만히 들고 있으면 나비가 날아와 살포시 않는데요.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농장에 가서 나비 유충도 보고 애벌레도 보고 애들한테 학습적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까먹기 때 진행 좀 해주세요. 그 시간 행사장도 즐겁습니다. 아마 우리 체험도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까먹기 때. 여러분들 오늘 저 시청자들이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참가자들 기대 만발인데요. 사실 보세요. 오늘 올게임의 그랬던 우리지 어디 오셨나요? 충청도 사람이라면 소시적 올갱이 한 번씩은 까먹어 봤을 테니 방법은 다 알고 있을 테고 문제는 스피드! 누구의 손이 더 빠르냐가 관건인데요. 9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예, 우리 충청 끄정! 이거는 다 까주셔. 우와, 시작부터 기백이 넘치더니 우리 어머님 선전하셨네요. 축하해요. 오늘 올갱이 축제에 와서 올갱이 까먹기 대회 1등한 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느새 여름해가 서산 넘어 사라지고 그러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체험자들 단체로 어디론가 향할 준비를 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반딧불이 체험. 반딧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공기가 좋은 두뇨 마을은 반딧불이 서식지로도 유명하죠. 자, 쭉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또 옆에 걸치실 분들 걸치고요. 반딧불이를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주민들이 애벌레를 분양해 3층으로 키워낸 반딧불이를 체험객들과 다 같이 방사하는 건데요. 이제 같이 날려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반짝 반딧불이와 함께 오늘 밤 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을 새겼겠죠? 너무 신기해요. 땅에도 별, 하늘에도 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마을에서 온 가족이 행복했던 하루.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 참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발전 있는 마을로 태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찾아주세요. 비록 축제는 끝이 났지만 분율마을 올갱이며 놀이거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늦은 휴가 계획하는 분들, 분율마을을 비롯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아름다운 농촌체험마을로 여행계획 세워보면 어떨까요?